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기 용의 눈물 12번째 거를 보고 감시 요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로베리한테 가면은 알려주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저도 좀 진행을 해야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저리 갔다 와야 되나? 헐, 이렇게 자원이 있는데 못 만지게 되니. 자, 그러면은 포포 거리네요. 왔어. 어디로 오라는 거야? 얼마만큼 오라는 거지? 벽화가 완성했다는데. 저건 안 좋아. 어, 저거네. 이걸 왜안 줘? 자, 지저를 가라고 하는데 아직 지저를 갈 생각이 없어서. 그러면은 하늘의 섬 쪽을 좀더 탐험을 할까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또 어디더라? 여기 있다. 이렇게 세 군데 옷을 주는데, 패러글라이딩인 것 같나? 하강할 때 도움이 되는 옷이라. 일단 요리를 좀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여긴 왜? 악마 이미 보고 왔죠? 20루피 받았습니다. 사과 줘버리면 되니까. 요리 하나 본데.
일단 지금 요리가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추위 대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원래 붉은 달일 때더 좋긴 한데 지금 붉은 달이 아니니까 조금만 할게요. 요정 네 마리나 있는데, 아니야. 자, 여기 그냥 가면 되니까 됐고, 이쪽은 좀 멀리 있죠.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가능하려나? 마야미 사당으로 이동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뭐 스페어 배터리라도 좀뭐 잔뜩 달면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3칸 기본이라서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데. 아래쪽으로 일단 얘 타고 가도 되나? 빼기가 X니까 이게 왜두 개나 들어왔어? 다음에 두개 정도? 지금 추진대가 없어서 수리에다가 올려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한 데 붙으면 좀 그러니까. 코앞이라서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정도는 해줘야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로켓 달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하늘 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래쪽인가? 아래쪽에 섬이 있겠죠? 설마 있겠지. 일단 하늘 쪽 도전해 보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닳았고요. 그냥 가죠. 위에 섬꼭안 가도 되니까. 아래쪽에 섬이 하나 있을 거라 보이지 않아.
제가 지금 어차피 이렇게 뛰어내려서 여기 떨어지는 낙하의식 진행할 건데. 여기 있다. 위쪽을 꼭안 가도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편이라 왔을 때 이렇게 주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냥 카운트다운 세고 점프했던 것 같아요. 원기초도 있고. 원기버섯. 광희 열매. 처음 만점. 저 새끼 꽤 많아서. 여기도 있다. 전화 오는 에너지 또 하나 얻었고요. 단말을 등록하면 워프는 안 생기고. 바로 뛰어낼 수 있게. 자, 지금 코스 확인하는 거라. 일단 호영을 시험하는 섬이라고 하네요. 지금 헤라셀로 좀 위치를 좀 조정해서 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긴 할 텐데. 사당 나타났네요. 지금 사당이 어차피 지금 뭐지? 축복일 거라서 바로 진행할게요. 어차피 위에서 하나 먹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 그냥 써도 되죠. 35초 이내에 뛰라고 합니다. 자, 됐고. 헤라셀로 좀 위치 조정해서. 로 세이브했습니다. 아, 타이즈 얻었네요. 안에. 자, 해봤자 뭐 커다란 조나무 에너지 정도 얻었던 것 같아서 진행하진 않았고요. 자, 여기 지금 처음 왔으니까 가챠 뽑기 해야죠. 잘못 들어왔구나. 잔뜩 나오죠? 더 나왔네요. 여기는 됐고. 다음에 사당 들어가서 어차피 축복이 되니까 시모시와카의 사당 축복받고 올게요. 축복이 아니었네요. 맨몸 전투 어둠이라는 맘에 안 드는 사당이고요. 활도 없네. 일단 여기 옆에
아이템 좀 더 주긴 하는데. 때리려면 빨리 때려, 이 자식아. 타이밍 놓쳤어요. 라이프만 키고 있어도 에너지가 달기 때문에. 라이트 방패 하나 깨졌고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하나 더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뿔을 안 붙였구나. 이건 그냥 투척력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라이트 방패 하나 더 있고, 또 뭐니 근데? 불이구나. 일단은 방패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자, 뭐가 많이 있는데 뭐지? 루비인 것 같은데. 오, 맛을 싸네요. 라이트 방패 빼고 골렘은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 이미 루비 하나를 썼네요. 이런 얍, 맞았다. 활용해 맞아라. 불로 쫓아가면서 잡았습니다. 왜 사용을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쉽게 가서 그런가? 자, 아까 루비 다 집어먹어서. 뭐 주술 게 없긴 한데. 활용머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죠. 축복일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별수 없죠. 사탕을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 볼 일은 끝났고, 이쪽으로 타우음시 아무튼 이동하겠습니다. 타이즈 입어서 약간 기동성이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 그럼 속도를 좀더 줄일 수 있으니까 일단 타이즈 갈아입고. 혹시 요정 나오니? 요정 안 나온 것 같고요. 올라가도록 하죠. 35초죠. 내 중요한 점은 벽이 있어서. 도착했습니다. 많이 줄였네. 23초면. 아, 글라이딩 수트 얻었고요. 이것도 갈아입고, 여기 일단 핀 삭제하고, 그러면은 세 번째 여기 갈 건데. 어차피 전에 와서 찍어 놨었으니까 그냥 가죠. 사당이랑 했던 데라서. 요 녀석 저번에 복수를 받아라. 근데 어떻게 가야 되지? 날아갈 수 있나? 날아서 갈수 있나? 아니면은 못 가나? 이게 지금 궁금하긴 한데. 이쪽이죠. 살짝만 옆으로. 확실히 모르겠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섬이었나? 아래도 있지 않나? 온무가 잔뜩 껴가지고 밑이 안 보이는데.
저기 중간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아, 여기가 고난이도 섬이네요. 테두리구나.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일단 가챠 뽑기. 5개 넣어줬고요. 자, 안 나온 거 있나 한번 봐야죠.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다 뽑았고, 사당 위치가 하나 있는데, 아직 사당은 없네요. 뛰어내리면 나타나는 건가? 자, 사당 여긴 자원이 별로 없나? 뛰어내리죠. 아까 두 번째로 한 선만 빼고 다 이렇게 도전하는 뭔가 타이틀이 있나 봐요. 대용은 시험하는 선. 역시나 죽을 뻔했죠. 샴푸 어디야? 이거는 30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35초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글라이딩 풀세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35초. 가보자 한번. 어디야? 피했고. 27초가 됐네요. 다행이다. 근데 아까 연습했던 게 기억나서 중간에 섬을 피했어요. 안에. 자, 그럼 사당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축복이겠지. 시하 조고우의 사당. 들어갈게요. 아, 역시나 축복의 사당이었고요. 그러면은 볼거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